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대논의 PMA 1700N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논이란 브랜드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또 그 역사라든가 또 주요 제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대신에 대논이 가지고 있는 강점, 특히 그 정말 그 요즘 같으면은 수많은 브랜드가 이제 군웅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논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또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 신작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야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야구를 실제 하는 실력은 없고 많이 경기를 보는데 현재는 이제 LG 트윈스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MBC 청룡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는데 이런 팀을 응원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참 관용이랄까 참는다는 뜻 인내할 때 그 참을 인자가 무슨 뜻인지 저는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야구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또 깨우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우승을 한다. 특히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왕조를 구축한다. 특정 팀이. 그럴 때 아주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10년까지가 이제 바로 그 김성근 감독님이 이끌던 이제 SK 그쪽 야구팀하고 그 다음에 또 2011년부터 15년까지 유중일 감독님이 이끌었던 삼성. 그런 왕조를 구축한 팀들을 보면은 중간 허리진 그러니까 릴리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야구라는 것이 한 시즌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경기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후반부에 이제 경기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럴 때 탄탄한 중간 개투진을 가지고 있는 팀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는 사실 대논 그리고 마란츠 이런 브랜드는 오디오계를 전체 야구판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중간 개투 또 마무리 이런 쪽에 위치한 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야구하면은 4번 타자, 홈런 타자, 그 다음에 에이스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그 팀이 강해지게 끌고 가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중간 개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오디오 업계 전체를 둘러봐도 정말 억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이 많죠. 뭐 스위스에서 만든 거, 독일에서 만든 거 정말 사진만 봐도 정말 그 압도를 당할 정도로 대단한 제품들이 많은데 실제 오디오 업계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 마란츠 대논 이런 브랜드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마란츠 대논이 90년대까지 제가 이제 일본에 그때 90년대 많이 갔다 왔는데 그때 보면은 마란츠 대논 그때는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제 앰프들을 만들었고요. 그때는 사실 일본 하이엔드 오디오의 전성기이기도 했지만은 그때 배양된 실력들이 상당합니다. 지금도 가끔 중고마켓에서 그 당시 만들어진 앰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우연찮게 들어보면 대단한 실력이란 걸 깨닫게 돼요. 바로 이제 그런 제품 만들다가 현재는 이제 AV 리시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티 앰프를 만들고 있고 조금씩 그레이드가 높은 제품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본격적인 분리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레인지를 확장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는데 특히 그 사운드 유나이티드 그 산하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논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별로 가리지 않고 BMW 또 최신의 아주 그 하이엔드 스타일로 만들어진 제품하고도 잘 어울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전천후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가성비 오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오리지널 원래 가성비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대논과 마란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이 제품도 정말 가격 보고 깜짝 놀랐고
사실 1500, 1600, 1700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제품인데 상급기 그 2500 못지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이 조금 이제 작을 뿐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 우리 아파트나 작은 어떤 그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동력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려 생각합니다. 아마 조회수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제품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 있는 이제 그 대논에서 나온 턴테이블, 이번에 이제 보급형을 몇 개 냈는데 사실 저는 이 턴테이블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이거는 좀 반칙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이면 그냥 집어가십시오. 더 이상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이건 서비스 상품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죠.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요 중간 지점에 디스플레이 창이 좀 들어가면서 기존에는 그 이런 디스플레이 창이 없어가지고 약간 답답한 느낌. 말하자면 70년대에 어떤 설계했던 그 시대의 앰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은 여기서 이제 좀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걸맞는 좀 더 액티브하고 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이 제품하고는 저하고 이제 구면인 게 지난번에 이제 뮌헨 오디오 쇼 갔을 때 사운드 유나이티드 부스에서 사실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구나 그렇게 느꼈고 우선 그 인티 앰프의 어떤 아날로그 부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이 안에 DA 컨버터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프로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여러 기능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인원에 가까운 그런 컨셉인데 메인은 역시 아날로그 앰프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데논이 오랫동안 이제 앰프를 만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출력을 보면은 8오음에 70와트, 그 다음에 4오음에 140와트입니다. 충분하게 이제 쓸 수 있고요.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은 이제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70년대 앰프들 보면은 두 세트의 스피커를 걸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이렇게 해서 A에 한 세트 스피커를 물리고 B에 또 한 세트의 스피커를 물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바이와이어링이나 그런 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A를 따로 들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셀렉터를 바꿔가지고 B만 또 따로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A, B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근데 A, B를 동시에 들을 때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조금 작은 공간에 커피숍이나 동네에 가보면 이제 잠깐 지나가서 이렇게 한잔할 수 있는 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조그만 북셀프를 4개를 천장에 매립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아주 구석구석 채워주면서 또 부담이 없이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보고요. 또 이제 종류가 다른 스피커 두 세트를 연결해가지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A, B 선택 사항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과거에 좋았던 점 그런 것을 계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왼편 하단에 보면은 이제 밸런스가 있죠. 사실 밸런스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아주 그 잘 세팅된 어떤 직사각형의 방만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회사는 다양한 그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조가 좀 이상한 데들 그런 데서는 약간 밸런스를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해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좀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에 따라서 좀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하고 트레블이 제공이 됩니다.
저는 그 앰프의 요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이엔드 쪽에서는 이제 별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음질을 깎아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 취향은 약간 고요기에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좀 강력한 그런 소리를 좋아해서 저는 약간 그 트랩으로 올리는 쪽을 좋아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역을 좀 왕창 올리는 걸 좋아하고 또 아예 저역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시끄럽다 저역이 터지면. 그러니까 정말 개개인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 트랩을 넣으면은 저는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실하게 그 기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과거의 그 리시버 타입 또 과거의 인트앰프에서 쭉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장점들을 이 제품에서도 이제 역시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는 아주 탄탄하게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논이 이제 그 보여준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이 출력단에 이제 보통 TR을 쓰는데 UHC라는 데논이 개발한 그런 TR을 쓴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울트라 하이 커런트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전류의 그 어떤 그 강력한 그 전기를 흘려줘도 그러니까 전류값이 높아도 이 TR이 타거나 고장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그만큼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스피커가 중간중간 그렇게 그 로드가 바뀔 때 그럴 때 대응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TR은 사실 상당히 고급형에 들어가도 좋은 TR인데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투입을 했고 더구나 2세대의 UHC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기대가 갑니다. 이 부분을 사실 간과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아마 그 TR 전문 회사하고 오랫동안 같이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0.01%. 유전구 스펙이면은 어지간한 하이엔드 못지않게 노이즈가 낮고 왜곡률이 아주 낮은 그런 이제 스펙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을 보면 5Hz에서 100kHz까지 사실 이 정도 인티 이 가격대라고 그러면 20에서 20kHz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보다 더 넓혔습니다. 직접 음악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룸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의 어떤 그 느낌도 훨씬 더 그 실감나게 표현을 하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위에 뚜껑을 따면은 6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전원 트랜스는 철저하게 그 레프트 라이트를 분류해가지고 두 개를 투입했고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거의 듀얼 모노를 구성 그래서 거의 대칭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블록들을 나눠가지고 어떤 A라는 블록이 B라는 블록을 침입하거나 또 B라는 블록이 C라는 블록을 침입하거나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나 상호 간섭을 처음부터 잘 막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이 가격대 앰프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철저한 설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데논이나 또 마란츠 이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기가 튼튼하다. 아까도 이제 제 불펜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야구팀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처음에 확보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수비입니다. 수비가 돼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수비 공격은 뭐냐면 그 타자마다 어떤 재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타 치는 타자가 갑자기 홈런 타자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은 수비는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은 수비는 좋아집니다. LG 트윈스의 그 오지환 선수 보시면 잘 압니다. 지금은 뭐 수비의 신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뭐 정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격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강팀을 만들고자 하면은
수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수력을 갖추고 마지막에 공격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놓만한치를 보면 일단 수비가 좋은 거죠. 수비가 좋고 그 다음에 투수진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제품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내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써도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그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AV 리시버 쪽도 보면은 그렇게 기능이 많고 그래도 제 고장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너무 무리하게 뭐 큰 스피커 걸고 뭐 너무 이제 혹독하게 한다면 이제 사고가 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납득할 만한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운용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고장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이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기능이 많아가지고 이거 참 소개하기가 아주 숨이 가쁩니다. 아날로그 쪽을 조금 소개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DAC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한 기술이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대논에서 전통적으로 그전부터 사용한 기술인데 뭐냐면 어드밴스드 AL32 프로세싱 기술입니다. 디지털 신호가 입력돼 가지고 마지막에 그 아날로그 컨버터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런 이제 일종의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는데 대노는 이 과정에서는 샘플링 레이트가 아주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과정에서는 아주 최고 사양의 어떤 스펙으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게 뭐냐면 32비트 384kHz 이렇게 사양을 끝까지 높인 다음에 거기서 프로세싱을 전개를 하면은 그 전송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술인데 그래서 이 제품에서 DAC가 의외로 괜찮다는 평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AL32 프로세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대논 측에서는 어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뭐 오버 샘플링 하냐 뭐 하냐라는 것보다는 프로세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AL32 프로세싱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DAC 칩은 이제 PCM1795를 사용했습니다. PCM1795. 그래서 모든 그 PCM 그런 이제 음성 신호는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코엑셜하고 광이 있잖아요. 그쪽은 24192, 그 다음에 USB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성 신호 같은 경우에는 32384, 그 다음에 DSD는 이제 11.2MHz까지 커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뒤에 있는 동축이나 광단자를 쓸 경우에는 이제 24192 사양으로 해서 음성 신호가 이제 업샘플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USB를 통해서 PC를 연결해서 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PC파이죠. 그럴 경우에는 PC에 담긴 그런 음성 정보가 어떤 게 오더라도 P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384, 그 다음에 DSD 파일은 11.2MHz까지 업샘플링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품은 USB 단자 쪽에도 신경을 이번에는 많이 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그 오디오 환경이 이제 많이 변화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제 PC를 사용해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PC와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그 이 제품과 연결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의 어떤 최적화 그걸 위해서 USB 단자로 들어오는 음성 신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DAC 컨버팅 그러니까 아날로그 컨버팅 과정도 신경을 많이 썼고 지터도 많이 이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맥이나 PC 쪽을 갖다가 하나의 소스기로 사용하는 분들도 요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다른 기능 다 쓰지 않고 오로지 파일을 재생하는 그런 기구로 쓰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USB 쪽은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인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제품에서 이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옵티칼이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옵티컬 1이 있고 이제 옵티컬 2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옵티컬 1에다가 여기 이제 스마트 TV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이렇게 연기를 연동을 시키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 옵티컬 단자를 빼가지고 이쪽에다 연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TV 리모컨으로 이렇게 이걸 이제 TV를 딱 켜면은 동시에 앰프가 켜집니다. 그리고 TV 볼륨을 얘가 그대로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TV 리모컨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해서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를 볼 때 여기는 손대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이지 않을까. 정말 그 만사 귀찮고 그냥 리모컨 하나로 딱 한번 누르면 된다.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은 바로 저는 앞으로 아마 이 기능은 다른 회사에서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거 기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TV 오토플레이라고 합니다. TV 오토플레이. 그러니까 이 TV의 전원 버튼만 누르면 얘도 같이 켜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음성 신호를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TV와 일체화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참고로 이제 소스 다이렉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디지털 DAC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단자들이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아날로그만 듣겠다. 예를 들어 지금 턴테이블 듣겠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단만 살리고 디지털 부를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부를 아예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아날로그 앰프로만 작동하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상당히 기발하고 또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을 상당히 그 좀 고려해서 만든 다양한 기능들. 저는 이걸 보면은 제가 사실 그 미드파이 내지는 이제 허리진 미들 그런 걸 많이 썼지만 사실 일본에서 정말 그 고급 음식점 가면은 그 정해진 메뉴가 없고 그날 그날 이제 메뉴를 주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한지에다가 하나씩 오늘 뭐가 나오는지 써줍니다. 이거 하나를 집에 가져가서 액자를 걸어도 하나의 그 멋진 작품이 될 정도로 이 메뉴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 쓰거든요. 또 그릇의 배치, 그릇의 색깔, 그 다음에 손님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봐가지고 적절하게 거기에 어울리는 사케를 주고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데가 이제 좀 있는데 이 제품이 조금 그런 느낌도 납니다. 아주 그 이 가격대를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가. 그런 건 역시 대놓답다. 대놓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시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요 스피커, 디피니티브 D11이라는 스피커하고 데논에서 나온 DP400 턴테이블 이 턴테이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포노 앰프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형 앰프나 일반 좀 성격이 다른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노단을 이제 별도로 장착하도록 포노단이 없는 앰프가 많은데 이 제품은 이제 MM 카트리지를 쓸 경우에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노단이 없는 일반 앰프하고 그냥 걸어도 됩니다. CD 플레이어 걸듯이. 이런 기능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제품에는 여기 MMMC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포노 앰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제품에 있는 포노 앰프를 죽이고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그 미세 신호만 받아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MM 카트리지라면 이제 MM 출력으로 또 MC 카트리지를 달면은 MC 출력으로 이 앰프에서 이제 증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포노 앰프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토남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S자 타입으로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9인치 정도. 그리고 본체하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제 토남의 교체는 할 수 없는데 차라리 일체형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대신에 헤드쉘은 이렇게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서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카트리지를 얼마든지 바꿔서 달 수 있고 당연히 MC 카트리지를 걸어서 어떤 음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제 벨트 드라이브 타입으로 해가지고 기본기가 잘 돼 있고 사실 데논은 DL103이라고 해서 아주 전설적인 MC 카트리지가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생산되니까 벌써 한 60년 가까이 생산하는 거네요. 그 정도로 또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그 레거시를 존중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건 참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의 어떤
수명이죠. 말도 안 됩니다, 사실. 60년 넘는. 이 제품은 이제 디피니티브 테크놀로지는 샌디 그로스라고 미국의 오디오 업계에서 아주 전설적인 분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 그분은 원래 이제 폴크 오디오의 또 창업자이기도 하죠. 그러다 독립해가지고 이 디피니티브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그 아주 커다란 액티브 스피커를 전문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스튜디오 쪽.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그 2000년대 초에 그 9.11 사태 때 그때 뉴욕에서 알아주는 그 트리니티 처치가 거기서도 이제 좀 연장을 받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파이프 올간이 있었는데 그 올간이 무려 16Hz까지 재생을 한다고 그래요, 저역을. 실제 음으로. 근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다시 그 올겐을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스피커로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오디오음으로 듣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회사를 콘택한 끝에 디피니티브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그 대형기가 뭐 30대인가 들어가고 또 조그만 것이 또 여러 개 들어가고 해서 그 트리니티 처치를 완전히 감쌌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참 대단해서구나. 그래서 이 제품은 액티브 타입은 아니고 이게 보시면은 패시브 타입인데 조금 이제 이렇게 구성이나 유닛 배치 이건 이제 1인치고 이제 이 밑에 거는 6.5인치 미드 베이스고 또 상단에 또 여기 보면 이제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저역이 또 여기서 라디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저역을 보강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밀폐형이죠. 라디에이터를 넣고 뒤에 덕트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출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저역이 탱글탱글하고 단단하면서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앰프만 잘 받쳐주면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스피커입니다. 실제로 48Hz까지 저역을 재생하고 고역은 24kHz까지 갑니다. 이 친구도 이제 데노나와 같이 사운드 유나이티드의 한 식구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개발 과정에서 모니터로 쓰고 하면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튜닝이나 어떤 그 매칭이 같이 전개되었으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보면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대논하면은 이제 주로 BMW를 많이 거는데 이번 기회에 디피니티브 이것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